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저의 생일입니다. 하루종일 생일 축하한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.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아,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. 생일 축하한다는 얘기를 한 명한테도 못 받아서 속상해요.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. 뻘크 시대다. 뻘크예요. 뻘크 멋지죠? 저 가서 인터뷰하고 올거예요. 뻘크차 얼마 보는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.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. 안녕하세요 사장님. 덤프예요 덤프. 네. 매출이 너무 이거는 좀 어떤가 사장님한테 여쭤보려고요. 이거? 네. 저번에 제가 한번 여쭤봤잖아요, 저기서. 근데 수요들이 별로 없죠. 자리가 별로 없어요? 네. 저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 매출도 괜찮고 유가 보조도 받는 것 같아가지고. 유가 보조야 맞지. 장거리 차들은 네. 매출은 더 오르는데 이제 기름값이 좀 많이 지출이 되고 네. 단거리 차들은 매출은 적은 네. 대신에 기름 소비가 좀 적으니까. 그럼 이거는 한 달에 보통 매출이 그래도 1,400, 1,500 된다는 거잖아요. 그 정도야 돼. 기름값은 얼마나 들어가요, 그러면? 우리는 여기 박아놓고 일하는 거라 네. 기름 얼마 안 들어가요. 한 달에 1,100, 1,200 뿐이 안 들어가요. 1,100리터, 1,200리터요? 티어 없어요, 사장님? 티어 있으면 좀 오고 싶어요, 진짜. 티어가 없어요. 다리가 없어요? 네. 사장님, 감사합니다. 여러분 여기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돼가지고 마스크 쓰고 갔다 왔어요. 마스크를 쓰고 나가서 잘 안 들리셨을 거예요. 큰 소리로 말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미니멈 매출이 1,400에 기름 1,100, 1,200리터니까요. 유가 보조까지 하면 저게 훨씬 나은 거죠. 부럽습니다 여러분. 오늘은 저의 생일입니다. 아, 조용히 좀 해라 진짜. 위에 계신 분들 다시 하겠습니다. 아씨 윗사람들은 뭘 생각하고 있던지. 위에 계신 분들 저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. 사고 났나 봐요. 위에 계신 분들 어디 장 박혀있다 가야 되겠네요. 위에 계신 분들 이렇게 영상을 찍다가 부전이 오잖아요. 부전을 하다 보면은 제가 말하고 있던 걸 까먹어요. 그래서 지금 좀 생각 좀 하세요. 생각 좀. 위에 계신 분들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이따가 생각나면 다시 할게요. 네.